세월이 흘러도 나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다 쪽에 다 보면서 각각 자기 칸에서 뭔가를 음식을 다 차려놓고 막 계속 짓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요즘도 이걸 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계속 천도제를 지내고 용신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구나라는 생각이,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는 또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빌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그 돌아가신 분을 어디인가 좋은 곳에 보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아, 이거는 그냥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건가? 그런 게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이라는 부분도, 멘토님 계속 저희는 이제 신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바르게 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아, 이거는 누군가는 계속 똑같이 세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요번에 약간 저희 아들님이랑 약간 유적지를 많이 조금 이틀 동안 다녔거든요. 이제 그냥 뭐, 그때는 예전엔 잘 모르고 이제 뭐 그냥 다녔는데, 요즘 이제 그냥 가면서 그냥 좀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다시 이제 그 강의, 그러니까 멘토님이 계속 강의하시는 것도, 아, 이런 부분을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역사지 조금 다니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거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하는데 이런 여건을, 그거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라는 게 조금 질문이죠. 그렇죠. 재밌게 좀 풀어보자고요. 네. 내가 지금 밤비필 행진을 할 때, 남편분이 저 있다가 좀 아름이 될 텐데, 시간 되면 딱 와요. 오게끔 만들어. 자연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 때가 좀된 거지, 이제. 이걸 풀어야지 내가 행진을 할수 있어요. 그죠? 원래 지금 왜 지금 내가 행진할 만하면 남편이 와가지고 내 앞에 딱 보이지? 내가 나갈 때 되면 정확히 온단 말이야. 왜? 이 숙제를 지금 풀으라고 자리 나한테 미션을 지금 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요양병원이에요.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자연이 전부 다 나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시키냐면 이걸 갖다 지금 풀어라. 라고 지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왜? 전부 다 자연이 전부 다 제자들을 키우고 성장하면서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미션을 돼가지고 뭔가 질량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이걸 풀어버리면 이제 너는 좀 가벼워질 거고 못 풀어주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지거든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또 치매 걸리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암에 걸리고 치매 걸리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디를 보내냐면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요양병원을 제일 많이 보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요양병원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라. 그럼 요양병원에 딱 보내놓고 나서 내가 공부가 된 사람 같으면요. 내가 왜 어머니가 지금 암에 걸리고 치매 걸리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왜? 이건 어머니 몫이거든. 그러니까는 세상 살아갈 때요. 내 몫이 있고 네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있고 당신 몫이 있는 거거든. 자네 요걸 숙제를 갖다 정확하게 내요. 그럼 네가 이걸 어떻게 풀래?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래 아프고 암에 걸리고 치매 걸려 있는데 내가 자주 찾아봐야지 이게 바로 효하는 거다. 내가 어디 하와이 지금 가더라 여행을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하와이가 지금 뭐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도 좀다 뜻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누워 계실 때 만난 거 들고 많이 찾아뵈고 요새 봉봉 있잖아요, 그죠? 쌕쌕 옛날에 오렌지 쌕쌕 들고 찾아가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잘 살펴야 되는 거지 어디 우리 가족끼리 지금 여행을 다닌단 말이고 택점스러워하지 말라고 전부 다 자식들 얘기를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고스란히 지금 뭘로 오냐면 우리 숙제로 다 넘어오는 거야. 근데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지금 미션을 됐다잖아요, 그죠? 내 부모님이 지금 요양소에 지금 암, 그다음 치매나 치료를 할 때는요, 어머님이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또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 성장 발전시키는데 엄청나게 세월의 고생이야.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지금 대학 졸업해가 지금 결혼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부모님 은덕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이 자연을 좀 빼놓고 지금 하는 얘기라. 근데 어머니의 자식을 키운 것은 내를 낳았기 때문에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 보니까 성장을 시킨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요 뒷받침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한것 같지만 자연이 같이 함께 가지고 신과 신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 거거든. 그럼 이렇게 싹 했을 때,
지금 우리 부모가 지금 요양병을 했으니까 어떻게 지금 쳐다보냐면은 측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측은한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조금 냉철하게 자연의 원리로 좀 쳐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부모님이 지금 암이 걸린 요양소에 있으면은요, 이분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한테도 좀 짜증을 냈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 냈고, 내 고집대로 뭔가 좀 고집을 많이 피운 것도 있고, 엄청나게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만들었어요. 많이 아프게 말다 보니까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것만큼 정확하게 나중에 다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데 자식, 부모 자식 입장에서는 어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효도를 다 하려고 되죠. 그래서 만난 것 두고 계속 내가 찾아다니는 거라 이 원리를 지금 풀지 못한 거죠. 그럼 이건 내가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머니 목이에요.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남한테 함부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한테 짜증을 낸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쌓여가 정확하게 내가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내가 풀어야 될 숙제라.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치매 걸려서 영양병이 있는데 내가 대신 치매에 앉을 수 있어요? 어머님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내가 대신 암, 나도 암 대신 같이 좀 아파 줄게요. 아프고 힘든 거는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냉철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자연의 원리를 다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숙제를 풀으라는 거죠. 내 부모님 왜 아파서 영양병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길래 지금 저렇게 지금 아파서 있을까? 우리 자식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전부 다 헌신을 다해서 이렇게 성장 발전시켰는데, 왜 말년에 전부 다 저렇게 영양병이 전부 다 어렵지? 병문안 가보니까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아파서 누운 사람이 엄청 많네? 자기들 처음부터 와가지고 쌕쌕 뜨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 효를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장면인가? 이렇게 지금 나한테 숙제를 지금 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풀었잖아요. 그죠? 이 원리 안다 그러면, 아, 내가 부모님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 없구나. 부모님 힘든 것도 내가 대신할 수가 없네. 그럼 나는 내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리를 알다 보니까 나는 내 목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모님 쳐다보고 내가 깝깝한 게 별로 없다. 자연의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버렸다. 풀어보면 내가 힘든 게 있을까요? 나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부모님, 아이고, 아파라 하고 계속 그거 되고 있거든. 이거는 부모님 목이지 내 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도 내 목이 될 수 있냐면은 부모님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 원리를 풀지 못하는 사람. 왜 저렇게 아플 수밖에 없을까? 왜 요양병 있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 원리를 풀지 못하면요, 나는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 주파수 정확하게 연결돼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 거라. 언제까지? 부모님이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자연이 희한한 게요, 이 공부가 마무리가 안 되면은 생명을 거둬가질 않아요. 어떨 때까지? 이 자식들이 이걸 보고 전부 다 깨우쳐가지고 공부를 좀 하도록 만들어야지. 교과서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맞는 거 들고 지금 효도한다고 오는 바람에 자연의 원리를 몰라가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속 더 아파지는 거예요. 자연이 빨리 거둬갈 수 있는데 내가 요양병으로 해서 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시 윤회해가지고 생명을 내가 받아오면 되는데 이 원리를 지금 풀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만난 거 하고 오만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는 계속 더 아프네. 가면 갈수록 더 아파요. 왜? 누가 지금 공부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못 풀다 보니까 부모 아픔이 정확하게 내 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연의 원리를 공부했어요. 멘토한테 인수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모가 왜 아픈지 정확하게 내 자연의 원리를 풀었다 그러면요. 아, 저거는 부모님의 목이구나. 그럼 저걸 쳐다보는 나는 내가 부모님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가 부모님처럼 인생을 살게 되면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의 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내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좀 존경받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요렇게 딱 들어가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으면요, 그 집안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공부하고 있으면 자연히 그래도 이 집안에 공부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나왔다 됐다 이만하면 이 사람 내 부모님을 싹 거둬가죠.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아프다 그러면은 또 생명을 어떻게 돼? 병을 싹 나사줘가지고 더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들었다 한다면은 이제는 거두어갈 때 됐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교과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자리를 싹 거두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한 사람도 이 사회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저 부모님이 같이 주파수 맞춰가지고 같이 아이고 막 아프죠 힘들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옆에 같이 잔다 또 부모님 옆에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효도인 줄 알고 뭔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내 인생 못 살고 부모님도 계속 교과서로 보여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럼 내가 이거 풀 수 있으면 좀 다르겠죠.
풀으라고 전부 다 미션을 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행진할 때 보면요,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뭘 묻냐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거든요. 암에 걸려 있거든요. 치매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모든 자매들이 전부 여기 다 매여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얼마씩 다 돈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분파해가지고 요 가다 병원비도 내고, 한 달에 한 사람씩 병원비 100만씩 내면 300만 원이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한 달에 막 1000만씩도 병원비도 나와. 이걸 지금 누가 다 감당하냐면,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부모한테 전부 다 효를 해야 되니까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부모한테 병원비 대주는 거예요. 이 병원비 대주는 것 같지만은 뭐 한 거냐면, 부모님을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너가 지금 사회에서 받은 경비 있잖아. 이 전부 다 사회를 다시 다 돌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 갖춘 게 전부 다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에너지를 먹고 성장했을 때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질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 이 사람들,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 원리를 지금 모르다 보니까 막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병원비를 갖다 내는 거,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알게 주면서 사회적으로 다 환원을 다 시키는 거야, 다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부모님도 소중하잖아. 그럼 부모님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경제도 이것도 잘 간직하면서 내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쓰게끔 딱 하려고 하면, 이런 사회 인성 교육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픈 것은 부모님이 인생을 잘못한 부모님의 몫이지, 아프고 힘든 거 이 절대로 서로 어떻게 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모한테 발목 잡히면요, 내 인생을 못 살게 돼 있어. 아, 자연의 원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부모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부모가 어찌게 아주 고통받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나는 내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걸 풀었거든. 더 이상 내 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연의 세팅을 좀 더 공부를 시키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맞추면 어떻게 좀 더 그렇습니까 하는데, 이 자연에는 3단계로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요, 절대 그냥 아픈 법이 없어요. 힘든 게 있고 아픈 게 있거든. 그럼 처음부터 힘들고 아픈 게 저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깝깝하고 힘들어요. 내가 깝깝하다 보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뭐 계속 불평불만하게끔 되느라 내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까지 딱 하면요,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은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사고가 나게끔 돼 있어요. 어떤 사고든. 부부간에 싸우든, 부모 자식간에 싸우든, 부부간에 틀어지든, 오만 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럼 다 생겼을 때 이때 뭐 하냐면은 딱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자연이 딱 보고 있는 거야. 어떤 환경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네가 이걸 갖다가 좀 불평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다시 바르게 가라고 지금 이렇게 미션을 딱 주어놨는데, 어떤 사고가 딱 터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네 때문에 그렇다 아이가.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렇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렇고, 내 인생이 안 풀린 것은 부모 때문에 이런 거지. 부모님이 저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거. 이렇게 하고, 또 부부와 내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쫙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요것도 그렇게 딱 보고 있다가, 불평불만한 시간이 오래 딱 돼가지고, 압이 딱 차면요, 쫙하게 나중에 되면은, 아파서 자빠질 때가 분명히 생기죠. 요때 전부 다 아픈 거야. 그럼 아프면 어디 가냐면 병원 가요. 일주일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100일 있다 오는 사람도 있고, 3년, 어떤 사람은 7년까지 병원에 있다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부 다 공부를 시키려고 보는 거예요.